내 이름은 유난 탐정이지. 재미삼아 인스타를 시작했다가 우연히 맛집 페이지를 받아보게 됐어. 식욕은 점점 늘어나게 됐고 눈을 떠보니 몸이 뚱뚱해져 있었어. 입맛을 현혹하는 음식들을 체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뚱뚱해질지 몰라. 그리하여 나는 명탐정으로서 시선을 강탈하고 입맛을 저격하는 음식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어. 나는 유난초등학교 2학년 4반 뭉치 어린이 탐정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맛집을 수사해볼까나? 오늘의 수사 맛집 정담동 에크미 키친. 외관은 고급 카페 느낌인데 이곳에 마약 치킨이 숨어있다고? 당장 수사하러 가보자. 진짜 맛있겠다 이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먹어야지. 야, 너 그래도 형한테 먼저 먹으러 말도 안 하냐? 형, 저 먹을 땐 미안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닭다리인데, 닭다리는 될 건데. 에이, 진짜. 와, 아 이거 소스 뭐야, 진짜 맛있네. 한 마리 만드는 데 30시간 걸린다는 드럭치킨. 아니 무슨 30시간이나. 주방으로 잠입해볼까나? 닭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온갖을 넣고 있잖아. 이름하여 인젝션 기법. 레몬, 식초 등이 들어간 올리브유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닭이 더 부드럽다고 한다. 저온에서 장시간 익힌 치킨을 직접 만든 베리콤포트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육질에 상큼한 크랜베리 향이 가득. 여기 뭐가 들어있어. 이거 봐, 이거 안에 있는 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봐. 와. 치즈, 치즈. 치킨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것은 체다 치즈와 베이크드 빈. 잠시만요. 안 시켰는데. 제가 시켰어요. 혼자 시켰어. 1인 1탕이죠. 1인 1탕이야? 돈은 내가 내는데 지금. 어? 야, 너 진짜 다리는 자동적으로 갖고 가죠. 형 한 번을 못 주는 거야. 형 한 번을. 야, 근데 형도 먹어야지. 너 근데 왜 서서 먹어? 전투적으로 먹는 거지? 저희 우와. 가게 교자면인데요. 진짜 맛있. 이게 네. 뭐예요? 이게 컵 샐러드라고요.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나이가 실례지만 저는 28살이요? 동갑이라니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커서 치킨집 사장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야, 여기 샐러드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런 거 먹지 샐러드. 아니 무슨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뒤적거리기만 해. 정작 먹진 않네. 저 샐러드는 원래 안 좋아해요. 아, 그래? 그래서 계속 뒤적뒤적한 거야? 왜 안 먹어? 어쩐지 아까는 막 너 서서 막 진짜 열광적으로 전투적으로 먹었잖아. 장난 아니게. 샐러드는 싫어? 네. 그래. 이거 봐. 결국 고르게 새우야. 결국 새우를 골랐어. 오늘의 용의자 드럭 치킨. 마약 투입죄, 입맛 강탈죄, 그냥 뒀다가 또 살찌겠군. 이놈을 당장 체포해야겠어. 간첩 신고는 111, 범죄 신고는 112, 맛집 신고는 명탐정 유난.